심오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오도에 큰 뜻이 있는데, 이 심오도를 보면 심오도 괴송, 심오, 찾는 소, 망망발초 거추, 심수활산 유로갱심, 아득히 드넓게 다스리는 초원으로 간다. 쫓아 따라 찾는다. 물 넓고 산먼 길, 다시 깊음이다. 역진 신피 무척 멱, 단문 풍수 만선음. 힘을 다하는 신, 피곤함 없는 곳을 찾는다. 다만, 듣는 신 나무에 늦으면 매미 을품이라.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지 못하면 인류의 시련을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아리랑 동산을 찾아서 이제 인류 구원의 방주를 설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인류가 앞으로 이 닥쳐올 환난을 슬기롭게 조종해 주는, 판단해 주는 그런 하늘의 역사의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견적, 보는 발자국, 수변 림하 적편다, 방출이피 겨냐마, 물 가변에 수풀 아래, 발자취 치우쳐 두텁다. 꽃다운 민초 떠남을 펴 개척함을 본다. 있는 자금에 종시 심산 갱심처 요천 비공 짐장타. 쫓는 바른 기품의 산 다시 기품의 곳먼 하늘의 시초지. 구멍, 어찌 감춤이 다르다. 아리랑 동산은, 이 아리랑 동산 부지는 인류 평화의 낙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늘에서 감춰놓은 자리입니다. 이것을 찾아서, 이 부지를 찾아서 남북으로부터 치외복권적으로다가 유임을 받아서 이 휴전선 지역에 아리랑 동산이 설립이 되면 모든 종교에서 오슈로 한 분이 오셨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나라 간의 문제, 나라 간의 갈등이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갈등적인 문제를 모두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휴전선 지역의 이 아리랑 동산 부지는 하늘에서 감춘 부지입니다. 이것을 모든 종교에서 오시란 분이 오셔서 이거를 이제 민초, 이걸 알아보는 민초들을 함께하며 이 부지를 찾아서 인류 구원의 역사의 장을 이제 펼치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견우 본다 소를 황학지상 일성 일일 난풍환 유청 누런학 가지 위에 하나의 소리에 따뜻한 바람 평화의 언덕 목자의 토끼 푸르다. 이것을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목자는 이 토끼띠 기해에 출생을 한 분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격암남사고예언서에서도 수중백토 주청님 그러죠. 푸른 숲으로 토끼를 쫓아 달려서 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끼띠에 출생한 분이 이 역사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지차 갱몽 해피처 삼삼두각
환한성, 다만 이르러 다시 없이 돌리는 피암의 곳, 목자의 숲을 무성한 머릿불, 그림 어려움을 이룬다. 이렇게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데 어려움을 따르지만은 그래도 이 역사를 행해야 합니다. 득우, 얻는 소, 갈진 정신 획득거 심강역장 졸란제, 다하고 다음으로 정한 신, 얻고 얻는 개천의 마음이 강하다. 힘이 장하게 조류의 어려움을 없애던다. 개천에서 용나듯 갈고 닦아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설립 역사가 인류 구원의 아주 절대적인 역사입니다. 유시 제도 구원상 오입 여는 심척어 있는 때 다시 이르는 높은 근원의 위에 또 드는 연기구름 기품의 곳의 삶이다.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이 아리랑 동산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목우 기르는 소 편삭 시시 불리신 공이 종보 입에 진 채찍 누꾼의 때는 아니 떠나는 몸이어야 한다. 두려움에 저 쫓는 걸음은 드는 티끌티끌이라. 이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그 시련이 닥치더라도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굳세게 굳건하게 아리랑 동산 역사를 행해 나갈 때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인류의 평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상장 목둑 순화야 기세 무구 자축인 서로 장수로 길러 얻는 순수한 평화를 잇는다. 굴레의 쇠사슬 없이 잡는 스스로 쫓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아리랑 동산 역사는 스스로 자신의 판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알곡의 추수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리랑 동산은 명령이 없고 스스로의 의식으로 옳은 좋음을 보고 쫓아 따르는 것입니다. 기우귀가 말 타는 소 돌아온 집이다. 기우일이 육환과 강적성성 송만화 말 타는 소 두 개의 겹방을 바라는 돌아온 집이다. 오랑캐 피리소리 소리 보내는 늦은 놀이라. 이 두 개의 겹방을 바란다는 것은 지금 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북쪽으로 돼 있는 부지와 남쪽으로 돼 있는 부지를 반반씩 약 300km평방미터씩 해서 두 양쪽의 부지를 치외 복권지로 위임을 받는 것입니다. 양쪽 정부로부터 치외 복권지로다가 위임을 받아서 설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겹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외 복권지로 지정을 해서 이제 이것을 위임해 이제 주면은 이곳에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1박 2가 무한의
지음 하필 고수나 하나는 치고 하나는 노래 없는 한의 뜻 알무의 소리로 꾸짖는 반드시 북 입술의 대장기이다. 이 발성 명상을 이제 하면서 나가는데 이 발성 명상 소리가 하나는 치는 소리, 그냥 아옴 발성 명상 뜻이 없고 그냥 북치는 소리처럼 소리로 나는 소리고 하나는 알무의 소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전통민요 아리랑의 뜻을, 아리랑의 진정한 뜻을 발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리랑이 무슨 뜻인지 알매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 알매 소리로 꾸짖는 반드시 북 입술의 대장기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아리랑의 뜻은, 전통민요 아리랑의 뜻은, 내가, 아자는 나를 뜻하는 것입니다. 나자입니다. 나자가 더 넓게는 인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류가, 이자는 이치이자, 과학기술로 깨달으니, 사물의 이치를 과학기술로 깨달으니, 사물을 보는 의식이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현재 인류는 이 과학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기술만 가지고선도 다100% 자동화 시킬 수 있습니다. 로봇 컴퓨터화 시켜서 사람이 일을 안 하고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하기 싫은 노동을 다 컴퓨터 로봇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이 과학기술 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 동산 역사를 이제 설립이 되면은 인류가 모든 노동을 로봇으로 대체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만 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낙원 세상이며 극락 세상입니다. 살아서 누리는 극락이어야지 죽어서 잘 된다는 것은 죽은 사후를 모른다는 것을 빌미로 혹세무민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후에 내가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죽으면은 육신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망우존인 이지라 손은 있는 사람이다. 손은 현재 하늘에서 이렇게 오셔서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손은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이 내려오셔서 인류 역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우 이득 도가산 우야 공해 이냐한 말 타는 소 이미 얻어 이르는 집 산이다. 소 있는 빈 산팔의 이지러짐 사람을 잇는 한감이다. 이렇게 무한의 심벌 도형 집처럼 생긴 이 우주의 무한성, 이 우주의 무한성의 심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인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람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이런 전반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인류가 이제 의식으로 깨닫게, 의식 각성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홍일삼간 유장몽 편승 공돈 초당간 붉은 날에 삼팔의 낚싯대 이미 짓는 꿈 채찍의 노끈 빈곳 조아림의 민초의 집은 사이에 있다. 남북한 사이에 있다. 그래서 아리랑 동산 부지를 보면은 이렇게 휴전선이 아주 심하게 이지러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휴전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치 채찍 노끈 같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채찍 노끈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채찍 노끈이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낚싯대로다가도 표현을 합니다. 이 낚싯대 하나에 이렇게 지렁이가 세 마리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일조삼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우구망, 사람이 소와 함께하면 이집니다. 소는 하늘이라 그랬죠. 하늘의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이 하늘에 이제 사람과 함께하면 모든 괴로움을 다 잊는 것입니다. 이제 근본의 진리를 다 알게 되면 이제 모든 고뇌를 다 잊을 수가 있습니다. 기쁨만이 존재합니다. 이 원불교의 이 원은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끄트머리의 원리로서 우리말에 그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끝이지만은 다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연속 중첩되어 있습니다. 프레탈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끝나는 것 같지만 거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프레탈 구조입니다. 그래서 끄트머리,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화살의 촉은 여기가 이제 머리가 되죠. 화살촉이 되죠. 그래서 화살촉의 끝인 것 같지만 거기는 다시 뱀의 머리가 되는 것이죠. 뱀의 머리가 되면 이렇게 여기가 또 앞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원불교의 원이 바로 우주의 무한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편삭 인우 진속공, 벽천유활 신난통, 채찍의 노끈에 사람, 소, 다하는 무리, 빈 곳, 푸르른 하늘, 멀고 넓은 무한이다. 믿음이 떠나는 통합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무한히 무한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우주의 무한한 우주에서 앎의 경계가 없습니다. 우주의 앎의 경계가 없죠. 우주는 경계가 없이 무한합니다. 이제 믿지 말고 이해를 해야 할 때입니다. 과학적으로다가 사물의 이치를 깨달을 때입니다. 이렇게 채찍 노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휴전선이 여기 이렇게 심하게 이지러져 있습니다. 이곳에 아리랑 동산이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는 하늘의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를 하늘의 사람을 앞세워 이렇게 삼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홍로염상 쟁룡설 도차박릉 합주종 붉은 화로 불꽃 위 다투는 얼굴 눈 이르고 이르는 방 능이 합하는 조상의 근본이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 여기에 붉은 화로 불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 칠한 이 부분이 발이 세개 달린 삼족정 하나 둘셋세개 달린 화로입니다.
이게 화로가 있고, 그리고 위 다투는 얼굴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두 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닭으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닭머리를 그려놓았습니다. 여기가 닭풀이고, 여기가 뭘 벼슬입니다. 이렇게 닭머리를 그려놓고, 이쪽엔 토끼를 그렸습니다. 토끼 귀, 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면 더 자세하게 보이는데, 닭 머리고 토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서로가 마주 이렇게 직수그리고 있는데, 마치 다투는 얼굴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위 다투는 얼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종교에서는 두 분이 오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독교에서는 두 증인을 일컫고, 증산상제님 계통에서는 종파에서는 서신사명과 수보사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쌍미륵을 이제 뜻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두 분이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한 분은 닭이 국조인, 국조가 닭인 프랑스에서 오시는 거고, 한 분은 십이지간을 쓰는 이 동방에서 토끼띠에 출생한 분으로다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방에 이제 미륵이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 구원의 역사는 동서방으로 해서 다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반도에서만 두 미륵이 쌍미륵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동서방으로 다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서방으로 나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방에서는 라엘이 미륵으로 출현하셨고, 이 미륵이 동방으로 와서 동방의 미륵 토끼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방의 미륵이 다 깨어난 것입니다. 증산도에서는 상제 강서에 나오는데, 토끼 앉아 닭을 향한다, 등을 서쪽에 향하고 동쪽에 예절이 붙여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토끼가 여기 앉아 있고, 닭을 향한다, 등을 서쪽에 대고 동쪽을 닭을 바라다보고 있죠. 닭을 향하고 예절이 붙여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예절로 보면 또 예절처럼 보이죠. 서로 고개를 숙이고 예절로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눈 이르고 이르는 방. 이것은 눈이 이른다는 것은 이 눈꽃은 이 휘전선을 표시한 이 점선이 이 눈꽃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 눈꽃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래서 눈이 이르고 이르는 방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해서 능이 합하는 조상의 근본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양쪽의 조상이, 인류의 조상이 와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인류는 다 과학기술로 DNA를 설계를 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 와서 인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제 열일을 뒤로하고 따라 이뤄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반본환원, 돌이켜 근본으로 돌아온 근본이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창조주가, 인류를 창조한 창조주가 다시 돌아와 인류를 이제 구원하고 해주고자 펼치는 역사입니다. 반본환원, 돌이켜 근본으로 돌아온 근본이다. 그렇습니다. 근본이 돌아와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이기 공쟁 여직하 양맹농, 이미 쓰는 공로의 다툼, 따르는 고듬 아래 이 같은 소경의 소리.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모든 경전에는 이렇게 감춘 뜻이 있는데,
이것을 풀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면 이것을 단박에 알아보는 사람, 밝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같이 소경의 소리처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암자불견함 전물수자 망망화자홍 암자 중에 아니 보는 암자 앞에 만물의 입으로는 스스로 멀고 아득하게 되는 스스로 불금이다. 이렇게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이제 이 역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암자 앞에 만물을 보고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함의 깨달음을 얻는 성부라는 것입니다. 성부라는 길입니다. 오직 스스로 느끼고 따라 이뤄야 합니다. 이 성불의 길로 인도하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못 알아들음은 암자 앞의 만물을 보지 못함과 같은 것입니다. 입전수수 드는 가게 드리운 손이다. 드는 가게는 그 판문점이라고 되어 있죠. 이 판문점에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휴전선으로다 갈라져 있어서 판문점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판문점에 드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노흉 선족 입전내 망토 도해 소만시 이슬 가슴 맨발의 발걸음 든다. 가게 판문점으로 와 지우는 땅 지우는 재해 웃음이 차는 달의 생각이다. 그렇습니다. 삼파선을 이제 지우고 이제 평화를 이루는 재해의 그 웃음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곧 사라지는 마음이라 밤같게 나와 맞이하라. 기쁨의 낙원으로 만들려 합니다. 이 기쁨의 낙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38선을 지우고 세상의 모든 국경을 지워야 합니다. 인류 평화를 이루고 무병불로 무한 영생의 낙원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이것은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인데 여기에도 닭이 있고 이 닭이 있습니다. 이 수레바퀴에 세상의 그 수레바퀴에 닭이 있고 여기는 공작이 있습니다. 공작은 머리에 이렇게 갓을 쓰고 있죠. 붙은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은 금관을 쓰고 오는 신선이 한 역할을 이 굴레의 수레바퀴를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인류 구원의 수레바퀴 역사입니다. 이제 폭력의 사자는 이 수레바퀴 운영에서 개 임금을 드리고 내려가고 이제 용이 올라 용화 세계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삼족오 임금이고 보배의 여유주 구슬을 걸어 모으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불용신선 진비결 직교 고목 방화계 안이 있음에 신선은 참 숨김을 맺는다. 고든 가르침의 목자 옛 목자를 놓아대는 여름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불교의 불제자들은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사인가를 깨닫고, 이제, 그네 종교, 내 종교를 떠나서 이제 주창해고 나가야 됩니다. 불교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주창해고 나가고, 이렇게, 진인이 출연하셨다고 주창하고 나가고, 이 다른 종교에서 오시려는 분이 오셨다고 주창하고 나가면은,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나가면은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림 예수는 불교로 하면은 미륵불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 오시려는 분을 일컫는 것이 이 언어만 다르지 다 같은 분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렇게 15도를 설명을 드립니다. 이 15도의 감춘 뜻을 풀어서 설명드리니, 이 15도에 담긴 역사의 큰 대업을 이루는데 쫓아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쫓아 따라 이름이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 그 성부라는 것입니다. 밝게 보시고 성불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